게 하나 있는데, 원래 가수 자두시는 있어요. 네, 김밥 말하죠. 네, 김밥 말하죠. 자두시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자두수가 있는데, 그럼 앵드로 하시지, 왜? 아니요, 그게 아니라, 여기가 광덕, 오얏 마을이었대요. 이 동네가. 그래서 제가. 네. 오얏이 자두잖아요. 아, 오얏이 자두입니까? 네, 네. 아, 그래서 자두로 해서 제가 자두나무 15그루를 심었어요. 상징하기 위해서. 이 마을을 상징하기 위해서. 그랬더니 여기 원주민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.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. 그 의미가 있는 그러네요. 자두가. 아, 강등 여기가. 강등이 원래 호두가 유명하지만. 그렇죠, 호두가 유명하죠. 네, 호두라고는 안 하고 자두로. 오얏 마을이었기 때문에. 그 여기 이제 호두 축제도 여기서 네, 한다고. 호두 축제. 오니까 보니까 호두 있어요. 천안 저쪽에. 호두 축제 한다고. 네, 네. 그 부스 신청하라고 이렇게 지금 네. 핸스막 걸려 있더라고. 아. 부스 신청하세요. 아, 그래야 되겠어요. 저희 단원들 모시고 이렇게. 그러니까 그지. 그 자두 카페도 부스 설치해 가지고 자두 카페 넣어놨어. 자, 그럼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네, 우리 자두 곡은 네, 통기타로 홀로 가는 길 들려드릴게요. 나는 떠나고 싶다. 이름 모를 머나먼 곳에 아무런 약속 없이 떠나고픈 마음 따라 나는 가고 싶다. 나는 떠나 가슴에 그리움 갖고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가슴 아픔 없을 곳에 나는 떠나야 해. 모두 다 지난 얘긴걸 지나간 날들 묻어두고 떠나가야지. 모두 다 지난 얘긴걸 지나간 날들 묻어두고 떠나가야지. 지나간 날들 묻어두고 떠나가야지.
같이 네, 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. 브라보. 야, 분위기 너무 좋네. 많이 정말.